샬롬,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게 되니까 참 쑥스럽네요. 유튜브를 시작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게 돼서 업로드할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고등부 채널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때 이 영상도 같이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톡으로 또 페이스북의 페이지로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을 같이 못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꿈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솔로몬의 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끝을 못 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서원함이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그랬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솔로몬이 가졌던 이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 그때 대면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이런 소원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그 소원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상을 마친 이후에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소원을 얻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소원함을 얻는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는데 솔로몬의 재판이 오늘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아직 그 본문 말씀을 읽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지금 읽고 오십시오. 다 읽으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나누어 볼 텐데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최대한 짧게 정확하게 나누려고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3일상간에 아기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은 이 여인이 같은 장소에 있었고 그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 여인이 아기를 어떻게 했냐면 깔아뭉갰어요. 밤에 어디 나갔다 왔나봐요. 나갔다 오면서 아기가 누운 자리에서 옆에 누우려고 했는데 실수로 그 아기를 깔아뭉개서 어떻게 됐냐면 아기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하죠? 근데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그 아기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여인의 아기와 자신이 죽은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 일 없이 밤을 지냈던 그 여인이 아침에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아침에 깨어나서 그 아이를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낳은 아이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얼굴이 많이 익혀지지 않았더라도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를 죽인 여인이 아기를 죽이지 않은 여인의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라고요. 근데 이 아기를 죽이지 않은 여인은 이것을 알고 이제 이 여인에게 자신의 아이를 돌려달라 했지만 이 여인이 아마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에 가져오냐면 왕에게 가져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왕에게 가져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엔 솔로몬 왕에게까지 온 거겠죠.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어서 둘로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한 여인은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불같은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한 아이는 이 아이가 죽든지 말든지 나에게도 그에게도 가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어떻게 행하냐면 아기를 어떻게든 죽이지 마십시오 한 여인에게 이 아기를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재판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집중해야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열왕기상이라는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열왕기서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살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 이 재판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여인들이 창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기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었다고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몸을 팔아서 생명을 연명하는 이런 사람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봤냐면 제일 낮은 사람들, 정말 인간 아닌 사람으로 쳐다봤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창기에게 지금 왕은 어떻게 했죠? 올바른 재판을 했고 정말 피해 입은 창기의 그 피해를 변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 돌려줬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또 우리의 억울함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천하고 낮은 모습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를 떠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아이를 잃은 진짜 친모는 그 마음에 어떠하다 했죠? 불붙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불붙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붙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면서 불붙은 마음이 있다, 너희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너희들을 바라보며 내가 힘들다, 너희들을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나됨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